A10 조립을 시작했습니다. 다른 것보다 일단 엔진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앞에서 제가 언박싱한 고 데프에서 나온 터빈 팬을 장착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했는데요. 이거와 함께 제가 이번에 뭐 두 대를 동시에 작업할 계획이라 아카데미 킷 자체로도 저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작업기를 담았습니다. 일단은 뭐 서포트를 잘 자르고 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위치를 잘 절단을 하고 접착을 하면 저렇게 깊이가 생기는데요. 그러니까 처음 그냥 아카데미 킷 그대로 만들면 아무래도 저 깊이가 안 맞아서 저 데프 모델에 터빈 팬 세트를 사용을 하시면 그 깊이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아카데미 킷을 가지고 그냥 아카데미 킷으로 수정할 때는 뒷부분을 일단 먼저 잘라주고요. 자른 뒷부분을 앞쪽으로 옮겨서 저 깊이를 만들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냥 했을 때는 한 9mm 정도의 깊이인데 터보팬 세트를 넣었을 때는 한 15mm 정도의 깊이가 되고요. 또 아카데미 킷을 뒤를 잘라서 앞으로 옮겼을 때도 비슷한 한 15mm 정도의 깊이가 나오게 됩니다. 그렇게 저렇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아카데미 킷을 잘라서 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서 돈을 약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